그럼 하지 말라고 말해. 가지 말라고 말하란 말이야. 재경량께서 금잔디 씨를 찾으십니다. 신랑이 너무 늦는구나. 손을 뻗어봐도 아무리 불러도 너는 내게서 멀기만 해. 아픈 상처만 된 신랑 입장. 지금부터 신랑 구준표 군과 신부 하재경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건 경건하고 엄숙한 서약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혼인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요. 저 이 결혼에 이의 있습니다. 최경영? 최경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 신부 하재경 이 결혼에 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있으신 분들 또 안 계십니까? 저도 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 있습니다. 여기도요. 저도 있어요. 아니, 이거요. 재경양,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군요. 재미있는 것도 좋지만. 회장님, 그리고 엄마, 아빠. 장난 아니에요. 저 구준표랑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지금의 저에겐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변덕 때문에 큰 일을 치르시게 만들어서. 아빠, 모든 게 다 제 탓이니 신화그룹과의 일은 잘 처리해주세요. 강 회장님, 그리고 구준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된 거야? 원래 내가 좀 멋있는 여자야. 언니! 참, 첸! 첸, 어떻게 됐어? 是，我正带他过去。 찬디야. 언제까지 올 거야? 누가 보면 추석 난 줄 알겠다. 이렇게 감동적인 해피엔딩이 어딨어. 재경 언니 너무 멋있어.
그날 왜 안 나갔냐고 물어봤었지? 난 해피엔딩을 안 믿거든. 이러니까 맨날은 내가 조심하라고 하잖아. 미안. 괜찮아. 손님들도 계신데 나 먼저 가볼게. 있어서 기다린 거 아니야? 나 부탁이 있어. 잔디, 못나 죽겠어. 힘들게만 하는 나보다 너한테 보내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 상상도 하기 싫지만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 상대는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고. 지우 너밖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구준표, 그래도 안 되겠어. 여전하구나 여기 잔디밭은. 보고 싶더라.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도 힘들어서 후회 안 해요? 안 하긴요. 구준표 보내고 바로 다음 순간부터 죽도록 후회하고 있죠. 지우 씨 응원했었는데 이젠 나 포기한 거 아까워서 그렇게도 못해요. 전에 준한테 그렇게 물었던 적 있어요. 우정과 사랑 중에서 하나만 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냐고.
둘 다 포기 안 한대요, 그 녀석. 사람은 욕심내는 만큼 이루어진대요. 나나 지효 씨는 욕심이 너무 없는 거지. 나 내일 뉴욕으로 떠나요. 나 대신 이거 잔디한테 좀 전해줄래요? 그 JJ가 지우와 잔디이길 얼마나 바랬는지 지우 씨는 아마 모를걸요? 굿럭. 잘 있어요. 아가씨께서 두 분 편히 계시라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아, 저기요. 재경 언니한테 좀 전해주세요. 언니만 괜찮다면 잔디 동생 변함없다고요.
금잔디야, 저랑 한국 추시겠습니까? 아, 나 못해.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왜 하필 나였어? 예쁘지도 않고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날 대체 왜 좋아한 거야? 나한테 다 있으니까. 뭐? 돈도 명예도 미모도 내가 다 가졌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금잔디는 그냥 금잔디면 되는 거야. 진짜 예쁘다. 저기 제일 반짝 빛나는 별 보이지? 어. 오리온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란 별이야. 겨울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한마디로 이 구준표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 뭐야. 그러면 나는 저거. 저거 나 할래. 하여튼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저건 두 번째로 밝은 프로키온이야. 까짓 거 인심 썼다. 맨날 발발거리고 왕왕 지저대는 게 딱 어울리네. 뭐? 근데 너는 어떻게 별을 좋아하게 된 거야? 어릴 때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천체만 안경을 보내줬어. 카드에는 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보러 가자 그렇게 써있더라.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보러 다녔구나? 아니. 응? 한 번도 못 가봤어. 아니, 왜? 그 약속만 믿고 천문학과 가도 될 만큼 열심히 공부했는데 몇 년 뒤 크리스마스에 뭘 받았는지 알아? 천체만 안경. 그때 처음 나한테 보낸 선물도 카드도 아빠가 아닌 비서실에서 보낸다는 걸 깨달았지. 내 꿈이 뭔지 아냐? 나중에 아들이랑 별 보러 다니는 거. 단순하긴. 지키지 못할 약속 따윈 하지 않는 거야. 잔디야. 응? 아프게 해서 미안해. 잔디야. 왜 또? 사랑해. 깨가 쏟아지는구만. 언제 오셨어요? 잔디야, 가을아.
다행이다. 뭐가요? 웃고 있잖아 너. 자. 이거 이게 왜 그 사람한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해달래. 언니는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제 곧 떠날 거야. 아가씨, 이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언니! 재경 언니! 야, 몽키! 잔디야, 구준표! 어떻게 왔어?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딨어요? 동생한테 작별 인사 안 하려고요? 언니가 그래. 미안. 나 있지. 사실은 이별에 무지 약한 체질이거든. 천하의 하재경도 약한 게 있었냐? 그래. 잘 가라. 그리고 고마워. 두 사람 헤어지면 나 억울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으면 나한테 보고하고 허락받아. 알았지? 언니. 어디 한번 안아보자, 우리 잔디 동생. 그댄 자꾸 나를 이거 내가 먼저 찜했거든? 얼른 가서 무엇이 찜해. 또 뭐야? 야! 빨리 여자...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해, 이 자식아? 너 안 내려와? 사과해, 빨리!
어디든 자꾸 나를 나쁜 마음을 먹게 해. 그대를 잊는 마음 내게는 처음 맘 아냐. 너무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우리 사랑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나쁜 마음을 먹게 해. 이것도 원래 잔디 거였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쯤은 나한테 양보해줘. 나한테도 간직해야 할 추억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신화그룹과 JK그룹과의 합병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신화그룹 관련 주가 동향에 시장과 정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계 투자회사인 JK그룹과 사돈을 맺을 예정이었던 신화그룹은 전격적인 파혼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야, 문 열으라고! 야, 내 말 안 들려? 문 열으라고! 이번엔 정말 내 방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직구하면 뭐해. 그 마귀 할멈이 사서 붙을지 오밤중에 쫓아낼지 알게 뭐야. 아, 당장 짐부터 싸야 될 텐데. 큰일이다 진짜. 그럴 필요 없어요. 맹랑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순진한 척 뒤에서 이런 여우짓까지 하는 아이로는 안 봤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히군. 애당초 너 같은 화근 덩어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내 실수가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이야. 저기요, 우리 잔디한테 왜 이러세요? 잔디는 아무 짓도 안 했고요. 오히려 두 사람 잘 되라고 도와줬다고요. 눈이 있으면 좀 봐. 너 같은 하찮은 아이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이 벌어졌는지, 너 같은 아이들 머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피해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라고!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내가 지금처럼 호락호락 넘어가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네가 건드린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네가 원한 게 이런 거 아니었니? 그참 아이를 상대로 말이 지나치구만.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이 어떻게 여길. 오랜만이다 시수야. 아내 강 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많이 변했구나.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저 아이 얘기부터 하자. 저 아이를 어떻게 어르신께서? 내 손주 며느리 될 아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우짝으로 내가 점찍어 놓은 아이야. 할아버지. 진담이세요? 그동안은 내가 지켜만 봤다마는 이제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 아이니까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니, 잔디는 뭐하고 있는 게야? 어이, 가방 들고 따라오지 않고? 아, 네, 네?
저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지낼 게다. 네? 아, 지우야 뭐 하냐? 방 안내해 주지 않고. 그래, 자. 할아버지가 끌고 오셔서 오긴 했는데 저는 내일이라도 가을이네 가면 되거든요. 예비 인석들아, 다 그 남녀가 저 한 방에서 문 닫아 걸고 둘이만 있으라고 누가 그러더냐?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오늘만 신세 지고요. 너 도망갈 생각 마라. 고마워할 것도 없고. 아, 저 녀석하고 날 한 집에 쳐놓은 장본인이 내 놈인데. 내가 너 괘씸해서 벌 주려고 데리고 왔다. 네? 얘기 이 녀석아, 네 놈 덕분에 저 맨날 저 손주놈 저 눈칫밥 먹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녀석이. 아니, 할아버지랑 선배랑은 저... 저는... 아, 일을 벌려놨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지, 인석이게. 여기 있는 거 잔디가 불편해할지도 몰라요. 네 놈이 불편한 건 아니고 젊은 놈들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난 모른다. 뭐 인연 따라 흘러가겠지. 그렇지만 저 아이는 하늘 아래 갈 곳도 없고 나는 그 아이의 처마가 돼주고 싶다. 좋아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어. 하지만 잔디 같은 애가 너처럼 무뚝뚝한 놈의 짝이 되는 건 나는 반대다, 인석아. 생각해보면 은재가 나한테 뭘 부탁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날 내가 뭘 하고 있었는 줄 알아? 부탁이 있어. 부탁? 내일 아침 7시까지 그 장소로 나와줘. 이유는 묻지 말고. 차은재, 뭐야? 갈게. 이정아, 난 네가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 무슨 일인데요? 미럴 여행이요?
잡아다 드리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엄마, 이제 그만 놔주시면 안 돼요? 제발, 이제 그만 포기하시라고요. 타시죠. 실은 잔디한테 한 가지 제안이,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아르바이트 삼아 시간 날 때마다 이분을 보러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끔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이분이 누구신데요? 제겐 형님 같은 분입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고요. 아...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이분한테 필요한 건 온기니까요. 잔디양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라고 하면 대답이 될까요? 물론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해야죠. 이 일은 제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도련님이나 회장님은 절대 아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금잔디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저씨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오늘부터 우리 잘해보자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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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는 어떻게 됐어? 괜찮은 거야? 임 박사님께서 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지우 집으로?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피신처인 게 사실입니다. 핸드폰 좀 빌려줘.
너희 집에 있어서 안심이야. 준표야. 그런데 난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내 마음이 자꾸 두려워. 잔디. 우빈 선배. 요새 아주 죽을 맛이다. 이정희는 폐인처럼 저러고 있지. 준표는 감금돼 있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봐. 피부까지 다 엉망이다. 아, 너무 걱정은 마. 별일 아니니까. 그냥 외출 금지지 뭐. 그 대단하신 분 눈앞에서 결혼식을 망쳤는데 별일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안 그래도 준표한테 갈 생각인데 뭐 전할 말이라도 있어? 잔디 넌 괜찮아? 아휴, 저야 뭐 아주 잘 지내죠.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냥 지훈의 집에서 지내는 게 너나 지훈아 둘 다 편안해 보여서. 금잔디, 구준표, 윤지우 너희 셋 무슨 우연인지 참. 나도 요새 좀 복잡하다. 그냥 그렇다고. 힘내 금잔디. 그리고 고맙다. 뭐가요? 지우 말이야. 요새처럼 그 녀석 편안해 보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 할아버지 찾아준 것도 다 네 덕이다. 아니에요. 요즘엔 오히려 제가 신세 지고 있는데요 뭐. 자, 손 닦아드릴게요. 시원하시죠?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구절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손수건 같은 만남. 아저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아저씨한테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그쵸? 그쵸 아저씨?
그러면 다른 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줄까? 에?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내일부터 학교 못 갈 것 같은데?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머리 다듬어주신 값은 갚게 해주셔야죠.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요. 그게 다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칠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이런 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상관없어, 이제. 난 상관 있어요.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얻기 위해선 걸러지고, 밟히고,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서 견뎌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만 후회가 없다고 선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헛소리였나 보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난 이대로 포기 못해요. 이 손 꼭 다시 움직이게 만들 거야. 저쪽 가세요. 아, 저쪽 가세요. 나온다며. 말해봐, 너 왜 그래? 내가 뭐 도와줄 순 없는 거야? 걱정 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아, 준비됐네? 응. 오케이. Let's move up. 친구랑 외출할 거야. 니들은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럼 저희도 동행하겠습니다. 이 실장, 준비됐지? 제가 잘 돌볼게요. 엄마 갔다 올게. 누나랑 잘 놀고 있어.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안녕 해야지. 엄마 안녕. 가세요. 누나랑 재밌게 놀자. 아이고 잠깐만. 어, 구준표, 너 괜찮아? 어, 지금? 이건 뭐냐? 이거 뭐 아니고 꼬마거든? 아, 글쎄 얼마 만에 데이트인데 혹댕이를 달고 오냐고. 어서 그새 입양이라도 했냐? 누나 우리 여기 가자. 어? 아 그래 가자. 뜬금없이 왜 동물원 앞에서 만나자고 하나 했더니 넌 나보다 이 혹댕이가 더 중요해? 너야말로 혹댕이 되고 싶지 않으면 찡찡거리지 말고 따라와. 가자! 아, 야, 같이 가!
가. 언젠가 막연히 꿈꿨던 장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아.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떠실 생각이십니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죠. 그런 어리석은 아이한테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게 불행이죠. 다행입니다. 저는 도련님을 그렇게 한심한 남자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난 분명 멋진 남자긴 해도 좋은 남자는 아니야. 착한 아가씨들이 다 좋은 남자를 원할 거란 선입견을 버리세요. 진짜야? 가을양 아버지 하루아침에 명퇴시켜버렸다고? 이게 다 금잔디야 날 잡자고 버리시는 일이지. 사랑일 텐데 왜 난 지우지도 못해.